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홍준표 전 대표가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찬성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아, 참. 아, 좀 섭섭하네요. 이명박 대통령의 수혜를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한 분인데, 그리고 당대표를 하신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부끄럽습니까?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이런 토를 달지 말고 사면 찬성을 해야지 뭘 부끄러운 부모라고. 그러니까 젊은 초선 의원들이 길길이 뛰고 뭐 사면 반대하고, 그 사람들이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정치적인 연관성이 없는 젊은 초선 의원들이니까 뭐 못 모르고 철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서 설치는 거고. 아니, 홍준표 대표는 중진 중에서도 거의 원로급이신데, 보수 우파의 원로급이시고 대권 주자에 대통령 후보 나가셨고 당 대표 하신 분이 보수의 본류인 걸 부정을 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섭섭합니다. 부끄러운 부모에 비교하면 안 되죠. 억울한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돼요. 억울한 부모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무슨 부끄러운 부모예요. 복수를 해야죠. 그 촌철살인하시던 그 강단 어디 가셨고 뭐가 부끄러워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쟤네들이 얘기한 대로 죄를 그렇게 저질렀다는 거예요? 가짜뉴스가 다 통과 넘어간 거예요? 아, 이거 저는 좀 섭섭합니다. 그래도 저는 홍준표 대표를 뭐 100% 지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분의 그 강단, 깡, 그래서 싸울 줄 아는 투사에 그거는 참 필요하다. 이래서 얼른 복당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뽕평에서 하고 그랬는데, 아, 이게 뭡니까, 이게. 공과를 안고 간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 부끄러운 부모에다 대요. 그게 다른 얘기 뭐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저 초선 의원들 이 뭐 이름 뭐야 이거. 야, 이거 저 김종인이 키즈들 이거 설쳐대는데 사면 뭐 선거 이기니까 과거 했냐고 뭐 이런 소리들 하고 있는데, 선거 왜 이기게 해줬는데, 너네들 이겨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억울하게 한 거 명예회복시키고 석방시켜라. 그것 때문에 이기게 해준 거야.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왜 이겼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러니까 국민의힘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이러니까 안 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 예?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급하니까 그냥 얼른 화장실 문만 열리면 그냥 어떻게. 근데 볼일 다 보내고 아이고 시원하네. 아이고 언제 급했어 내가? 이거지? 그 어린 초선 의원들 뭐 하는 거야? 왜 뽑아줬는지 모르는 거야. 보수에 얼마나 기댔어. 그래놓고 박근혜 대통령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선거해볼래? 지금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당론으로 아 저 부끄러운 부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선들 의견대로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정당했다. 아니 저 말도 헛나오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감옥에 있는 거 정당하다. 이렇게 하고 한번 선거 다시 해볼래? 죽사발 한번 놔볼래? 국민의힘 참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주변에 이 뭐 누구야 이거. 김재섭인지 뭔지 김종인 키즈 아니야. 국민의힘 믿고 투표를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당신들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쓴소리를 자기 주변에서 했다. 너 주변에서 했지.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데. 너네도 뭐 저 문재인 파들 닮아가냐? 니네 주변 얘기만 듣냐? 우리 주변은 얘기가 달라. 정치하는 사람이 네 주변 얘기만 들어? 본류를 생각해야 돼. 본류를. 문재인 정권 폭정에 기대서 어떻게 그것만 남의 자살골만 넣고 그냥 끝낼 거야? 너네가 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자살골에 기대서. 그리고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대요. 그리고 이러니까 난 이제 이준석이 참 같이 방송 오래 하고 친해서 내가 웬만하면 이준석이 비판하기 싫어요. 그리고 나이나 비슷해야 뭐 비판하지. 그것도 자식 같은 참 똑똑하고 의리도 있어요. 괜찮아 애가. 근데 괜찮은데 나는 준석이한테, 준석아 너는 네가 저 정치로 성공하려면 아버지 친구에 대한 의리를 버려. 그리고 누구의 의리 지켜야 돼? 국민의 의리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간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지. 정치를 누가 먼저 키워줬냐?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이 먼저 키워줬어. 박근혜 대통령이 키워줬어. 박근혜 키즈 해가지고 큰 거 아니야, 그때.
청년 뭐 비대위 넣으면서 하버드 출신에 뭐 쫙 이렇게 해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참 젊었잖아. 지금도 젊지만. 그리고 또 근데 의리 있어요. 준석이가. 내가 겪어봐서 알지. 근데 잘못된 의리를 가지고 있어. 의리를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이 효심이 깊어요. 준석이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으니까 유승민이 아버지 친구거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친구를 맹목적으로 의리를 지키는 것 같아. 충성을 다하는 것 같아. 그 맹목적인 충성이 이제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 40이잖아. 그 아버지 친구, 아버지한테 맹목적 충성한다고 그래.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아버지 친구한테 맹목적인 충성은 좀 거시기 하다. 정치적으로 키워준 박근혜 대통령한테 맹목적인 충성은 못하더라도 사안은 그래도 제대로 봐야지. 박근혜 탄핵이 정당했다고 이렇게 또 나오냐. 그러면서 이거 저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네. 주진우가 누구냐.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이 얘들 낙곰수 애들. 이거 보수 우파 대한민국 말아먹은 놈들 중에 한 큰 일 역할하는 놈들이야. 그리고 세월호 얼마나 그걸로 가짜 뉴스로다가 그냥 그 얼마나 울겨 먹었어. 그 뭐 이상한 그 영화인지 다큐멘터리까지 만들고 막 난리 치던 놈들 아니야. 주진우가 하는 이 그냥 완전 좌파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거기에 말려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지 본심이 그런지 몰라도 박근혜 탄핵이 정당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고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살 정도의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러나 재량 형량 문제는 제가 봤을 때도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탄핵은 뭐 정당해. 그러니까 정당했다는 얘기지. 서병수가 이제 탄핵이 잘못됐다고 나온 거에 대해서 과거에 관성이 있는 분들은 역시 때가 되면 탄핵을 얘기하겠다는 마음으로 발언한 것이다. 뭐 요요 현상 같은 집단으로 온 게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 얘기는 우리를 그냥 똑같은 집단으로 요요현상이라고 보는 건데 그리고 박형준 시장이 사면 거론한 거에 대해서는 전략 전술적 실패다 이런 식으로 사면 거론해야지 사면 거론이 아니라 사면을 관철시켜야지 정치인이라면 보수우파의 정치인이라면 그게 보수우파가 아니라는 거지 그 바른미래당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받지 말았어야 되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도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그냥 계속 남았어야 돼. 그걸 여기서 그냥 휘청휘청 하는 사이에 또 와서 먹어버렸잖아. 유승민 등등. 그 뒤에서는 썩 김무성 조정하고. 이렇게 젊은 이준석이는 아버지 친구에 대한 맹종으로 그냥 충성으로 그냥 날뛰고. 그러면 다른 초선의원들, 아까 이름 대기도 싫다. 그 김종인 키즈 같은 애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난리치고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쉬운 방법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가서 거기서 대권주자 돼서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래도 왜 그거 안 되고 제3지대라고 운운하는 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국민들이 헷갈려요. 진짜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내걸고 시장 자유주의, 한미동맹 굳건히 하고 법치주의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대깨문 깨부수겠다는 일념으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이래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중요한 위치들에 다 포진돼 있어 국민의힘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단일화 하면은 뭐 쉽게 승리한다 천만에 기계적 단일화가 어렵다니까 여기는 부시는 수밖에 없어 내가 심하게 얘기하지만요 부서집니다 윤석열이 제3지대에서 당을 만들면요 여기 부서져서 글로 가고 이제 이런 초선 의원들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은 거기 바른미래당을 다시 만들면 돼. 바미당. 그 거기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일로 다시 기어들어온 거야. 기어들어와서는 소수여야 되는데 본류를 잡아버렸어요. 또 지금 누가 그 역할에서 김종인이 그 역할에서 뒤에서는 김무성이 역할하고 유승민이 역할하고 그 본류를 잡아버렸어요. 자꾸서는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얘기 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내고 굴러온 얼치기 우파가 보수 본류 뽑아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본류라고 자처하던 홍준표 전 대표도 부끄러운 부모도 이거 눈치 보는 거지 이제 조선들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취급하는 국민의힘입니다. 대권 주자였던 사람부터 초선 젊은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거길 부숴야 부실 수밖에 없어요. 부실라면 어떻게? 윤석열이 용기를 가지고 조직과 돈 몇 번 얘기합니다만 안 된다니까. 그거 금방 해결돼요. 저쪽 아유 그냥 깡을 가지고 밀어붙이세요. 아니면 저쪽에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하면 저쪽 들어가도 돼.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잘 정해놔라 니네들이 스탠스를. 그리고 백의종군 한다는 몇몇 유승민 등등. 그래야 유승민이 백의종군이야 이런 젊은 애들이 설치질 않아요. 아 이게 누구 믿고 이러겠습니까. 유승민 김무성 믿고 이러는 거예요. 다 어려워지네. 준서가 난 너 좋아해 인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의리보다 대한민국의 의리 지키고 보수 국민들한테 의리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의리 지켜라. 부탁할게 준서가. 아이고 난 비판하기도 미안하다.